21. 다음 중 교감신경의 작용으로 오른 것은? 1. 혈압 감소. 2. 동공 수축. 3. 방광 수축. 4. 기도 수축. 5. 혈관 수축. 정답은 5. 혈관 수축. 22. 다음 중 노인의 신체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부 탄력성 증가. 2. 단기 장기 기억력 증가. 3. 폐의 환기 능력 감소. 4. 시각, 청각 등 특수감각 지각력 증가. 5. 뼈 및 치아의 밀도 증가. 정답은 3. 폐의 환기 능력 감소. 23. 노인의 지각 및 정신기능의 변화로 옳은 것은? 1. 자신감 증가. 2. 능동성 증가. 3. 사고의 유연화. 4. 판단력과 인지력 증가. 5. 의존성 증가. 정답은 5. 의존성 증가. 24. 노인 환자의 개인위생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1.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행한다. 2. 목욕 후 로션이나 오일 등을 발라 건조를 예방한다. 3. 목욕 후 손톱은 둥글게 발톱은 일자로 잘라준다. 4.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환자 혼자 목욕하도록 한다. 5. 과도한 고온의 물이나 세정력이 뛰어난 비누는 피부 건조를 유발한다. 정답은 4.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환자 혼자 목욕하도록 한다. 25. 노인이 같이 살고 있는 아들 얘기에 매우 불안해하며 집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신체 여러 곳에 타박상이 관찰될 때 노인에게 필요한 노인복지시설은? 1. 방문요양. 2. 노인복지관. 3. 노인일자리. 4. 노인요양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5. 노인보호전문기관. 26. 다음 중 가임 여성인구와 0에서 4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는? 1. 사산율. 2. 합계출산율. 3. 모아비. 4. 모성사망비. 5. 영아비. 정답은 3. 모아비. 27. 다음 중 경구피임약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1. 자궁암 치료 중인 여성. 2. 간경화로 입원 중인 여성. 3. 임신을 계획 중인 경우. 4. 월경불순 여성. 5. 고혈압을 진단받은 여성. 정답은 4. 월경불순 여성. 28. 임신 전 마지막 월경이 7월 20일에 시작하여 7월 25일에 끝났을 때 예상할 수 있는 분만 예정일로 오른 것은? 1. 다음해 4월 3일. 2. 다음해 4월 13일. 3. 다음해 4월 22일. 4. 다음해 4월 27일. 5. 다음해 5월 3일. 정답은 4. 다음해 4월 27일. 29. 정자와 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난자의 생존기간은 10시간 내외이다. 2. 난자가 매월 복강내로 배출되는 것을 배란이라고 한다. 3. 난자와 정자는 24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4. 정자는 부고안에서 만들어지고 고안에서 성숙된다. 5. 정자의 생존기간은 24시간 내외이다. 정답은 2. 난자가 매월 복강내로 배출되는 것을 배란이라고 한다. 30. 다음 중 체드윅 징후가 나타나는 부위는? 1. 입술. 2. 자궁. 3. 유방. 4. 질. 5. 복부. 정답은 4. 질. 31. 임신 36주가 되었을 때 자궁저부의 높이는? 1. 자궁저부가 치골결합 위에 위치한다. 2. 자궁저부가 배꼽이 새손가락 높이에 위치한다. 3. 자궁저부가 검상돌기 및 새손가락 높이에 위치한다. 4. 가장 위로 올라오는 시기이며 검상돌기 부근에 위치한다. 5. 다시 약 32주 수준으로 내려온다. 정답은 4. 가장 위로 올라오는 시기이며
검상돌기 부근에 위치한다. 32. 유산의 종류 중 황체 호르몬 주사를 맞고 안정을 취함으로써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1. 절박유산 2. 불가피유산 3. 완전유산 4. 불완전유산 5. 계류유산 정답은 1. 절박유산 33. 다음 중 제왕절개에 적응증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거의 제왕절개뿐만 2. 태아가 2위일 때 3. 35세 이상의 초산부나 불임이었던 인부 4. 전치태반 5. 아두골반불균형 정답은 2. 태아가 2위일 때 34. 다음 중 수정란의 착상을 방해하는 피임기구로 옳은 것은 1. 다이아프램 2. 경구피임약 3. 날짜피임법 4. 콘돔 5. 자궁내장치 정답은 5. 자궁내장치 35. 생후 4개월인 신생아에게 실시해야 하는 예방접종은 1. 수두 2. 홍역 3. 백일회 4. 일본뇌염 5. 유행성 이하선염 정답은 3. 백일회 36. 의료인이 진료 중 알게 된 태아의 성을 인부나 인부의 가족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야 하는 시기는 언제까지인가? 1. 임신 20주 이전 2. 임신 28주 이전 3. 임신 30주 이전 4. 임신 32주 이전 5. 임신 40주 이전 정답은 4. 임신 32주 이전 37. 전신마취 수술 후 기침과 심호흡을 권장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배녀 증진 2. 폐렴 예방 3. 상처 치유 촉진 4. 혈전성 정맥염 예방 5. 변비 예방 정답은 2. 폐렴 예방 38. 다음 중 결핍 시 각기병이 발생할 수 있는 비타민으로 옳은 것은 1. 티아민 2. 리보플라빈 3. 피리독신 4. 코발라민 5. 아스코르빈산 정답은 1. 티아민 39. 다음 중 비타민 B2의 결핍증으로 옳은 것은 1. 구강염 2. 펠라그라 3. 출혈 4. 야맹증 5. 괴혈병 정답은 1. 구강염 40. 치매 부작용 중 침이 구부러지는 것을 뜻하는 용어는 1. 채침 2. 훈침 3. 만침 4. 절침 5. 혈종 정답은 3. 만침